안녕하세요.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 과장 이춘입니다. 복지TV 2024 연중 캠페인 누구나 편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. WBC 복지TV와 함께합니다. 그 장애인 전용 시설 설비라는 그런 제한된 생각이 결국은 비용이나 규제로 귀결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편리한 구조물이라는 생각에 더는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. 이 법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과 또 설비,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